사이즈 괜찮은 놈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플라즈입니다. 자, 오늘 여수 문어낚시 2일차입니다. 갈치낚시로 유명한 선사죠. 여수 왕갈치 여명호를 타고 이틀째입니다. 올해는 문어가 쉽질 않네요. 작년 대비 반의 반토막 정도입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메인 로드는 킬러 21, 티탄 제로 게임 180H고요. 릴은 도요 우라노 빅게임용 BG 3호합사의 30호 봉도를 사용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서 출발하는 여수 왕갈치 선단의 여명호를 타고 적금도 부근에 포인트를 했고요. 당일 물때는 1몰이었고 수온은 22도대였습니다. 이용선사는 여수의 유명한 갈치 선단이죠. 여수 왕갈치 선단의 여명호 977톤 22명 선장님 포함이고요. 자리는 추첨 갈치한치 전문 선사입니다. 바로 우측 조사님이 매우 유쾌한 분이셨는데요. 낚시를 매우 잘하셨습니다. 문어, 어이, 맛있어. 오늘 낚시가 잘 안 되려고 계속해서 미끌림만 발생하고 채비만 손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날은 멘탈을 부여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낚시 안 되네. 옆에 계신 조사님은 계속해서 연달아 문어를 잡아내고 계십니다. 무서워. 이날이 금오기가 해제가 되고 두 번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정말 여수의 모든 선사가 문어 낚시를 너무 못했습니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쪽에 문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다 몰려있는 거겠죠. 다행히 첫 번째 입질을 겨우 받게 됩니다. 이제 마수했다. 힘들게 한수했습니다. 500g 정도 되는 녀석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손맛 끈적임은 괜찮았습니다. 1kg 밑에는 안 오셔도 돼요. 평일인데 이 정도면 진짜 배가 너무 많아서 다른 곳 보이던 바보와도 역시 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어를 포획한 후에 바로 얼마 후 두 번째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씨. 맞았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늘 저는 랜딩하면서 헤드 카메라를 켰는데요. 그때 많이 빠뜨리곤 합니다. 이번에도 너무 아쉽게 그렇게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마이크 배터리가 다 된지 모르고 현장의 소리를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네요. 이번에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바꿨는데도 가끔은 실수를 합니다. 사이즈 괜찮은 놈이 간신히 잡은 놈인데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시 문어는 매우 영리한 동물입니다. 카메라 때문에 맨날 조져가지고 영상 촬영을 위해서 아까는 키다가 빠뜨리고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특히 다 잡은 고기를 카메라 앞에 이번엔 보여주다 빠뜨리는 경우도 엉엉 있습니다. 빡세다 빡세. 예, 이거 포인트에서는 상당히 많은 조사님들이 엔딩을 하셨는데 문어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아, 이번에도 풀릴까? 풀이냐? 몰라, 풀인가? 맞네. 여긴 다 이거네. 평소에도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유독 많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당일 너무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다른 조사님들 대비 빈약한 주가로 멘탈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매주 그렇게 낚시를 해도 멘탈 잡기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엔 못 잡으니까 선장님이 마지막에 더 기뻐해 주시네요. 안 되는 날은 사이즈도 안 돼. 야, 시원하게 한 번만 다 내려보고 기발해봅시다. 세 마리면 불량. 근데 하나 잡았네 그래도. 세 마리면 돼. 저희 두 사람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수권의 현지 조사님들이셨는데요. 문어들을 매우 잘 잡으시는 고수님들이셨습니다. 대부분 다들 많이 잡으셨고요. 저만 부족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크리에이터인데도 영상 촬영에 협조해주신 모든 조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신나고 생생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송구하고요. 다음편에 더 좋은 영상과 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